범인은 여기에 있다. 나. 오늘 나 친구한테 초대받았어. 어디에? 호텔에. 영아. 너네 근데 어디가? 우리는 자, 우리 이제 빨리 가자. 응. 저기 아빠다. 아빠! 왜 그래요? 어따, 이상한 놈이 나랑 제일 친한 친구를 납치해 갔어. 누굴 납치해 갔어? 스켈토 앤을. 같이 스켈토 앤이랑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요, 이거 안 됐겠다. 그러게,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또 우리 호텔 갈 거예요. 어때? 울던 아빠는 어디 간 거야? 호텔에 다 왔다. 와, 빨리 가자. 시발이요. 잠깐만. 영어 어떻게 해요, 아빠?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어떻게? 다리 있다는 거 보이는데. 무기를 준비해야겠군. 뭐야? 왜 창문이 깨져? 으아! 그냥 우리 없었던 걸로 하면 안 돼? 잠깐만. 다이아 이러지? 우와! 놀랬잖아. 왜 앞에 있어? 미안. 시호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잠깐만. 아래? 범인이 이 안에 있는 건 맞는데.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제 에메랄드다. 에메랄드! 그게. 그렇구나. 범인, 내가 밝혀내겠어. 내 생각에 범인은 바로
바로 도희야. 에? 도희야 형? 생각을 해봐. 그때는 아빠가 이렇게 말했겠지? 그래, 아까 도희야 형아가 그쪽에서 왔잖아. 창문 깨진 소리가 났다 했잖아. 이렇게 된게 분명해. 그래, 아까 창문 깨질 때. 범인은 바로 영화다! 으이샤, 두고자. 어우, 똑같이 영화과. 또, 아빠. 어, 어쩌겠다. 뽀뽀한 거 아니라고. 빨리. 열차. 아우, 진짜 도야 형, 그러게. 아, 이게 뭐야? 열차 여행권이다! 빨리빨리! 다음날. 빨리빨리빨리빨리 짐 챙겨, 짐 챙겨, 짐 챙겨. 야란이 나오, 야란이. 빨리, 타이어 짐까지 챙겨, 응. 으아! 빨리 열차 여행.